지난달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.2%, 대형 마트는 2.7%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백화점은 명품이 16.7%, 가정용품이 13.5% 오르는 등 고가의 상품 판매가 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, 이른 장마로 의류 부문 매출은 8.2% 증가에 그쳤습니다. 대형마트는 스포츠가 5.5% 증가한 반면, 가전문화의 매출 감소로 전체 매출이 소폭 상승하는 것에 그쳤습니다. 소비자 구매 패턴을 보면, 1인당 구매 단가는 대형마트보다 백화점이 62.7% 높았는데, 대형마트가 44,859원, 백화점은 72,962원으로 분석됐습니다.